일반적으로 쓰는 PBR 재질에는 굴곡을 표현해주는 노멀맵이 같이 제공됩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이런 마테리얼만 사용하셨으면 범프 노드는 아예 구경할 일도 없으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미지 텍스처를 사랑하는 저로서는 범프 노드는 필수적입니다. 이건 제가 찍은 사진이고 노멀맵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러면 범프 노드라도 연결해서 굴곡이 있는 척 해줍니다. 생각보다 괜찮게 나와요. 범프 노드는 이미지의 흑백 정보를 받아 높이로 계산해줍니다. 검은색은 낮은 부분, 흰색은 높은 부분으로요. 이미지의 흑백값이 꼭 실제 높낮이와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보통은 만족스럽게 나옵니다. 사소한 문제라면 범프 맵을 연결한 직후의 상태가 많이 거친 느낌이라는 거죠. 색이 조절을 해도 이 느낌이 변하지 않고 디스턴스 값을 바꿔야 되는데 정신적 스승님께서 0.1로 쓰시기 때문에 저도 아무 생각 없이 0.1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한 낌새를 계속 느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표면의 불안정성을 표현하기 위해 워스 그레이브를 즐겨 사용하는데 곧바로 연결한 상태에서는 설명할 수 없지만 뭔가 각진 것처럼 나오거든요. 원래 이런 그래프였나 싶었지만 디스턴스를 0.1로 줄이면 귀찮아지니까 그냥 그렇게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사인 곡선을 이용해서 과천 과학관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요술 거울 같은 걸 만들어 보려고 할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너레이티드의 X좌표만 뽑아내서 사인을 연결했습니다. 주기가 너무 길어서 화면에 다 안 잡히니까 멀티플라이를 높여서 주기를 줄여보죠. 그러면 흰색, 검은색이 반복되는데 검은색이 되는 건 0 이하로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이제 이걸 범프에 꽂으면 잠깐만 머스그레이브는 그래프를 잘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했지만 사인은 아닙니다. 사인은 완벽하게 곡선인 그래프잖아요. 이런 직선 통렬 같은 그래프가 아니에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아는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블렌더 매뉴얼에도 안 나와져요. 혹시 레딧이나 스택 익스체인지에 어디 한켠에 정보가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영어가 짧아서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얼마간의 연구 끝에 알아낸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범프 노드는 높낮이 정보를 받아서 기울기로 해석합니다. 0도 변화가 빠를수록 더 가파른 기울기로 만들어주죠. 여기에 디스턴스가 관여합니다. 디스턴스는 일종의 민감도입니다. 디스턴스가 크면 세세한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다 똑같은 기울기로 퉁쳐버립니다. 이걸 정확하게 측정하고 싶어서 이것저것 해봤는데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고요. 다만 확실한 건 디스턴스 기본값 1은 많은 상황에서 너무 큰 값이라는 겁니다. 아까의 사인 함수를 생각해보시면 사인 주기가 짧아서 좁은 영역에서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면 범프 노드는 이런 변화들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이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디스턴스의 민감도 기준은 오브젝트의 절대 크기이기 때문에 크기를 키우면 멀쩡하게 돌아오기도 합니다. 또는 입력값의 멀티플라이로 그래프를 짜부시켜도 효과가 있죠. 반대로 멀쩡했던 것도 크기를 줄이거나 앞에 멀티플라이를 붙여 그래프 높이를 키우면 기울기 변화를 구분 못하고 이렇게 각지게 변해버립니다. 이렇게 되어버린 녀석은 스트렝스로는 모양을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디스턴스를 줄여야 됩니다. 사인 함수를 쓰려면 디스턴스 값 0.1도 큽니다. 0.01, 0.005 정도로 줄여야 됩니다. 세기를 높이는 건 스트렝스로 얼마든지 높여 가능하니까 낮은 디스턴스는 별로 문제 되지 않아요. 이제야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교훈은 디스턴스를 낮추자인데 이렇게 끝내면 아쉬우니까 한 가지만 더 해보겠습니다.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입니다. 굴곡이 있기 때문에 기천 보이는 면이 요술 거울처럼 왜곡돼 보이죠. 거울이 아니니까 반사 말고 굴절 재질이라는 것만 다르죠. 트랜스미션을 높인 뒤에 범프맵을 만들어 꽂아주려고 합니다. 폴리카보네이트는 굴곡이 이런 모양이니까 한번 이런 모양을 만들어 봅시다. 일단 사인 함수를 꽂습니다. 주기가 너무 기니까 멀티플라이로 짧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만들고 싶은 건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통통 튀는 모습이니까 아래쪽을 이렇게 접어 올려서 만들 수도 있죠. 열트값을 쉬면 이 아래쪽이 위로 올라오거든요. 공통수학 배우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근데 이렇게 하면 여기서 날카롭게 올라오니까 저는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프에 1을 더해서 그냥 위쪽으로 올리굽니다. 그리고 습관처럼 범위를 0과 1 사이로 만들기 위해서 0.5를 곱해줍니다.
이과생이시면 혹시 이거 보고 떠오르시는 거 있으신가요? 삼각함수의 반각 공식입니다. 사인에 제곱을 하면 삼각함수가 아닌 새로운 함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신기하게도 단지 그래프가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주기가 짧아지죠. 그러니까 add와 multiply를 안 쓰고 이렇게 제곱을 해도 사인 그래프를 위로 올릴 수 있습니다. 아, 수학을 자꾸 하면 안 되는데 본능적으로 하게 됩니다. 사인 함수는 이제 그만 만지고 이 모양을 0에서 급격히 올라가서 1을 향해 천천히 다가가는 모양으로 만들어 봅시다. 저번 시간에 한 것처럼 파워 노드를 쓰시면 됩니다. 저는 0.1 정도로 맞췄습니다. 다 됐으니까 범프 노드에 꽂으면... 네, 그럴 줄 알았다. 예상 결과와 다른 이유를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디스턴스가 너무 높은 거죠. 스트렝스를 낮추는 걸로 안 되고요. 디스턴스를 0.01, 0.005쯤으로 한참 낮춰주시면 이제야 원하던 모양이 나왔습니다. 사이클을 바꿔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잘 나온 것 같습니다.